이제 건물 안에서 봤을 때 햇빛이 들어왔거든요. 햇빛 들어온 부분이 어딘지 알 수가 있네요. 최하투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빌라 알메리코 카프라. 빌라 이탈리아 베네토주 비첸사 시 외곽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이 건물은 1566년 건축가 안드레아 발라디오가 설계하고 시공하였습니다. 베네토주와 비첸사 시에는 안드레아 발라디오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 로톤다 빌라 아메리코 카프라. 대문 앞에서 지금 입장을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금토일 사흘간은 예매하지 않아도 당일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 나머지 요일들은 예매를 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기 전에 잠깐 대문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빌라 알메리코 카프라 일명 라 로톤다 입장하려고 제가 맨첫 번째 순서로 줄서 있습니다. 곧 개장합니다. 드디어 안에 들어왔습니다. 장미꽃들이 예쁩니다. 그러면 빌라로 들어갑니다. 오전 10시부터 저기 적히기는 12시까지 개방한다는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꼭 12시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12시까지고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는 뭐 자기 알아서 뭐 나올 수 있나 봐요.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동상이 많이 있어요. 이 건물이 건축가 안드레아 발라디오 파도바 출신이고요. 1508년에 출생했답니다. 그리고 1580년에 사망했고요. 와, 이게 파도바에서 출생했는데 주로 비첸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994년에 안드레아 발라디오 비첸사나 베네토주에 있는 빌라들이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와,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아, 지금 역광입니다. 지금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역광이에요. 그럼요. 깜빡했는데 석상들 표정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석상들 표정. 아, 석상들 표정은 나중에 나올 때 볼까요? 아, 보니까 뜰은 빌라 발마라라는 주로 마당에 꽃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여기는 잔디밭으로 꾸며놨어요. 아, 저기 나무 아래에 벤치들 앉아도 되고요. 이 마당도 상당히 넓어요. 꼭 공원 같죠?
근데 이게 개인 집이에요, 집. 처음에 소유주는 알메리코 성씨였는데 그 뒤에 까뿌라 성씨로 바뀌었다가 1912년에 발마라나 집안에서 매입해서 현재까지 이곳에서 그 소유주는 저기 우리로 치면 저기 3층이 되겠죠. 아 2층, 2층이네요. 2층에 살고 있고요. 개방은 저기 1층만 개방한답니다. 지하는 부엌이라고 그랬어요. 그 발마라나 집안의 가문인데 그래서 저기 발마라나 빌라 발마라나 그 소유주하고는 또 다르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저 도로변에서 보면 아주 넓은 밀밭이 보이거든요. 그 밀밭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라로돈다 이 집 소유랍니다. 밀밭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어요. 아 이게 밖에서 보니까 담인데 집 안에서 볼 때는 이 담 높이가 제 배꼽 정도에 오거든요. 이 담이 이게 담이에요, 담. 근데 도로에서 보면 이 담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한번 볼까요? 네, 한 2m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앉아봤습니다. 앉아보니까 제가 쪼그리고 앉았을 때 이 담 마당 안에 담 모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았더니 집이 이렇게 나와요. 아 상당히 깨끗해요. 나무 그늘에서 빌라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4면 중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계단을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 말에 따르면 현재는 관광객들 입장하는 곳은 동쪽인데 곧 남쪽 부분이 공사 마감되면 이제 동쪽을 공사 다시 리모델링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네, 들어오는 대문 쪽에 있는 이제 서쪽 방향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이제 9월인가 그때는 입장하게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이 계단 보이죠? 저 똑같이 생겼어요. 4면이 똑같이 생겼어요. 건물이 그 지붕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지붕 정면 꼭대기는 유린지 하여튼 그래서 투명해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세계 각국 16개 나라의 궁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미국 백악관도 이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계단은 한 곳만 정해놨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 계단은 막아놨습니다. 현재 이곳은 북쪽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막혔고요. 촬영 당시는 5월이었는데 그때는 동쪽에 있는 계단만 관광객들 출입이 가능하도록
나왔습니다. 건물 촬영에서 보면 거리가 가까워서 전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촬영하기에 다 넣기에는. 그래서 좀 잘렸습니다. 화면이. 이 부분은 계단 동쪽과 북쪽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한번 돌면서 밀밭 풍경도 보고 다시 이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기 울타리 이 나무들로 꼭 카펫처럼 만들어놨대. 제가 그린 카펫이라고 한번 영상에서 한번 했는데 바로 그 지점 근처네요. 여기도 밀밭 이것도 다 이 집 사이에. 저기 저기 보이죠? 저 다 이 집 사이에. 꿀통 보이세요? 꿀통이 저기 있었네요. 자 뒤에 보이죠? 일반 집들 경계 끝까지가 다 이 집 거예요. 그럼 저 안쪽에 계단으로 한번 또 가봐야 되죠. 저 옆쪽에 계단. 계단 한쪽에 아까 막혀있던 계단 아래에 공간이 있는데 이 빌라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작게 소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래요. 전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쪽에 계단이고 말하자면 항공 사진 같아요. 이게 옆쪽이고 아까 막혀있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들어오는 방향에 대문이 뜬 쪽에서 이 빌라 모양입니다. 제대로 보여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곳은 리모델링 한다고 막혀 있는 쪽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쪽이 이렇게 됐군요. 유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만 둥근 게 아니고 둥근데 막 지붕만 둥근 지붕만 기와가 아니고 그 옆에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그 옆에도 네모나게 해서 다 기둥 아니 기와로 이렇게 돼 있었군요. 이 부분은 제가 들어왔던 방향이에요. 그럼 다시 나갑니다. 잠깐 들어와서 봤거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옆쪽 계단 한번 볼 거예요. 보이나 모르겠어요. 아유, 저는 안 보여요, 지금.
아, 지금 화면이 너무 밝게 나오나요? 아, 구름은 꼈고요, 오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올라갈 수 있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 계단은 대문하고 반대편, 대문에서 올라오는 계단과는 반대편에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담에서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이게 2층 건물, 궁궐에 2층 건물이니까 높이가 상당하겠죠. 계단 높이만 해도요. 3m는 되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대 사람이겠죠. 아니면 로마 제국의 장군일 수도 있겠고. 계단 옆으로 왔어요. 여기는 나무 그늘이어서 시원해요. 저쪽이 리모델링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미 예쁘네요. 좀 더 예쁘게 찍어볼까요? 라벤더도 있고요. 예뻐요. 이게 우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도르래도 달려있네. 우물 맞네. 근데 막아놨어요. 우물이에요. 우물. 막혔어. 우물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도르래 보이죠? 여기 도르래 끈해서 이렇게 우물 물 길었던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손으로 두레박 던져서 손으로 막 끌어올렸는데 여기는 도르를 사용했네요. 예뻐요. 여기서 사진 하나 찍으면 좋겠다. 여기가 이러면 햇볕을 등져서 예쁘긴 한데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좀 보기가 좀 별로예요. 저기 바깥에 마당 한번 볼까요? 밀밭. 수국이죠. 상당히 시원해요. 이 집은 거기가 시원해요. 나무들로 다 덮여 있어서. 꿀통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아까 저쪽에서도 봤는데, 저 아래도 있네. 꿀통. 이 집에서, 채취하는 거겠죠. 자, 끝까지 다 밀밭 이게 다 잊을 거예요. 바깥에서 제가 지난주에 담 바깥에서 찍은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완전 숲속이고 공원 같다 싶은 게 다 잊을 거예요, 이 집.
리모델링 하고 있는 부분. 아, 언제 끝날까요? 아쉽네. 내면을 다 봐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어요. 저쪽은 못 가요. 몇 년 전에는, 한 3년 전인가 왔을 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앞으로 뭐 한 2년 정도는 걸릴까요? 네, 이 나무숲도 다 잊을 거예요. 바깥에서 담에 한번 제가 지난주에 걸어가 봤는데 거의 300m 정도 담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 담 안에 저 밀밭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무숲, 숲이 이게 공원이 잊을 거예요. 세상에. 놀랍죠? 엄청 시원해요. 여름에도 이 집에는 오니까 시원하네요. 나무들 곳곳에 있으니까 나무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그러면 이제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방향 아시겠어요? 돌아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동쪽이에요. 방향이 동쪽. 이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건물 내부 구경하러 갑니다.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지금 건물 안에 들어옵니다. 와, 완전 교회 같아요. 와, 개인 집이 교회 같아요. 와. 천장, 저 둥근 저기가 저 위에 유리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안에, 와, 세상에 멋져요, 멋져요. 헷갈리겠어요. 이게 정중앙인데 완전 정중앙에는 못 들어가게 됐어요. 가드레일 쳐져 있어요. 여기가 건물 딱 정중앙이에요. 제 지붕이랑 딱 정중앙인데 여기는 발 못 듣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딱 정중앙에서 볼 수는 없어요. 세상에, 이 안은 누가 장식했을까요? 나중에 살면서 봐봐야 되겠어요.
sotto in realtà anche le donne più animali hanno bisogno degli occhi, quindi questa cupola è più un trionfo, un mostrarsi agli ospiti che venivano in visita, mostrare che tutti si possedevano. Nel registro più vicino all'Optimus troviamo questa donna con queste brilli in mano. È la temperanza. A fianco l'abbondanza. La fede religiosa, questa donna inginocchiata davanti all'altare. E la fama, questa donna con le trombette. Sotto invece troviamo sempre quattro donne, però accompagnate da quattro animali. Molto importante. Troviamo l'unicorno bianco, simbolo di castità. A fianco il leone, simbolo di prosperità, forza. L'elefante, simbolo di mitezza. Del padrone. Poi troviamo queste statue, ce ne sono 8 sdraiate e 6 sedute. Le statue create dallo stesso Rubini, colui che ha creato le statue all'esterno, però a differenza di quelle all'esterno, queste statue sono cave, quindi sono vuote, sono molto leggere, perché appunto non dovevano pesare poi sulla struttura. E quelle sedute, quelle sdraiate non hanno alcun significato, diciamo, mentre quelle sedute rappresentano i quattro elementi della natura con i propri appunto sfondi, con i colori. Qui troviamo il rosso, che è il fuoco, il verde, che è l'aria, l'azzurro, l'acqua, e infine il nero, che è la terra. Dove siedono queste statue? Su dei cubi, quadrato, simbolo di finito, dove poggiano i piedi? Su delle sfere. Cerchio, simbolo di infinito, quindi di Dio. Se scendiamo, troviamo questa parete tra le statue e la balconata. La parete inizialmente non c'era. Vi dicevo, luogo per passeggiare, non c'erano queste pareti. Sono state create poi quando vennero realizzate le stanze da letto per la famiglia Nata. E balconata in legno, in castagno, che è stata poi acquerellata, e qui si metteva invece di quando c'erano le feste, i musici. Perché uno, i musici non si dovevano vedere, due, in ogni caso, non avevano spazio. Perché se pensate agli abiti che avevano all'epoca, molti incombranti, ci stavano già poche persone in chiesa, poi ci si mettevano anche i musici, non ci stava nessuno. E anche per una questione poi di acustica. Scendendo e poi infine arriviamo nella sala centrale, nella sala centrale. Troviamo queste divinità dell'Olimpo, che non sono state volute a caso. Questi affreschi sono stati voluti dalla famiglia Capra in occasione di un matrimonio che si stava appunto celebrando in famiglia. Troviamo, ed è stato chiamato un pittore francese, un pittore Nini, che ricrea abbiamo qui ancora Diana, sua sorella, Marte, Mercurio, messaggero degli dei, Zeus, Baco, che è accompagnato da questa figura che è proprio un fauno, quello che abbiamo trovato nel soffitto della prima sala, Venere e infine Cronos. L'ho lasciato per ultimo proprio perché è un dio che non si vede molto spesso rispetto agli altri. Cronos è quello che ho trovato nella prima sala, è di un tempo. Un bambino. La leggenda narra che la madre di Cronos, che al tempo era a capo dell'Olimpo, gli abbia detto che uno, predetto, che uno dei suoi figli avrebbe preso il posto al trono. Lui cosa inizia a fare? Inizia a mangiare tutti nel dubbio. Dice li mangio tutti, in questo modo quello che appunto gli aveva detto la madre non si serve alle altre. La moglie poi di Cronos gli nasconde questo figlio viene all'altare, viene cresciuto da una capra
Christian. LPG처럼 생긴 계단, 지하 그다음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완전 미술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프레스코예요, 프레스코. 4개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계단에서 들어올 것 같으면 이 현관문인 거죠. 현재는 안에서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와, 이게 바닥 보세요. 이게 와, 멋져요.
secondo me non c'è. Cioè, 예, 아까 가이드 설명 잠깐 들으니까 아, 발마라나 가문이 베네치아 발마라나가 있고 비첸사 발마라나가 있는데 그 양집이 예. 아, 저 그림에 보면 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예,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네요. 사람들은 실제 이 초상화일 수도 있겠어요. 방이 아까 응제실의 얘기가 아 동쪽 계단에서 들어오면 왼쪽 편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방이에요. 네, 이 방은 개방하나요? 이것이 까미노라고 부르는데 벽난로죠. 와, 아, 보세요. 크기가 거의 제 키 정도 나와요. 높이가요. 바닥에서부터 아, 이렇게 이제 까미노 위도 장식 잘 해놨네. 다 대리석이요. 세상에. 뭔가 역사적인 뭐, 그림 같아요, 지금. 살짝 볼륨이나. 아, 이 초상화 있어요. 복장이 돌려오면요.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설명이 많아요, 여기는.
근데 나 알아볼 수 없어요. 예, 고대 이탈리아. 아. 예전 이탈리아 아, 글씨라 라틴은 아니고요. 예전 이탈리아 글씨인데 저는 못 알아보지. 현대어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발마라라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발마라나 디 베네치아 출신의 발마라나 관문이라고 그러나. 그쪽 빌라 발마라나, 그쪽은 비첸사 발마라나. 예, 그쪽은 저 꼴리 베리지 베리고 그 언덕 그쪽에 천년 전부터 예 털을 잡고 살았다고 그러면. 옆에 관광객한테 물어보니까 가이드 3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뒤로 이제 제 뒤로 들렸던 소리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럽니다. 이 빌라 아메리코 카프라 여기 지금 현재 소유주는 베네치아의 발마라나 가문이라고 그럽니다. 대신 인베지 빌라 발마라나 아이나니 후기는요. 그 비첸사의 발마라나 가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저 두 집이 전쟁했답니다. 같은 발마라나도 소유 말하자 요즘을 치면 경영권 형제 간에도 경영권 싸움 하잖아요. 뭐 그처럼 뭐 그런 거. 네, 이거는 다른 방입니다. 옆에. 엄청나요. 얼마나 권력이 셌을까요? 이런 건 저는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영상에는 담습니다. 그림들이 좀 달라요. 꼭 이집트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단순하게 생겼는데 다른 프레스코하고는 좀 성질 좀 다르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네, 천장입니다. 다 넣어진 않아요. 천장이고? 여기는 약간 천장 아래 예. 벽면입니다. 다시 살짝 돌리면요. 뭔가를 표현을 했는데 알면 더 좋겠죠. 무슨 내용인지. 말하자면 여기가 북쪽 계단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이 문으로 통해서 커튼 보세요. 커튼 저게 문처럼 이렇게 닫을 수 있나 봐요.
커튼 이중인데 상당히 긴데 이게 안에 커튼은 흰색이고 얇은 거고요 밖에는 한번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 상당히 두꺼워요. 이게 이렇게 가리도록 해놨어요. 왜냐면 햇볕 들어오면 그 그림들이 상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촬영은 할 수 있는데 후레쉬는 사용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화면이 좀 어둡게도 나와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규칙은 따라야 되죠. 오케이 그렇지. 아이고 5분 뒤에 닫는답니다. 참네 아쉽네. 얼른 들어가 봐야지. 어쨌든 앞부분에서 많이 찍었어요. 자 그러면 옆에 또 문에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방은 북쪽 테라스, 북쪽 계단에서 들어오는 복도에서 바로 붙어 있는 방이에요. 여기는 무슨 역사책 같은 그런 거예요. 역사 기록물. 오래된 의자도 있고요. 여기는 꼭 이집트나 예전에 고구려 장군총이나 뭐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림 같이 그려보여요. 안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약간 조명이 있어요, 방에. 이 지도에 지도. 어느 시대를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에. 편지인가? 글씨 참 예쁘죠? 정말 예뻐요. 글씨 직접 쓴 것 같은데요. 글씨 참 예뻐요. 뭐라고 적었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무슨 기록물이에요, 기록물. 나침반인 거 보니까요, 방향인데.
집세 개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집 평면. 아, 예, 계단 있고, 뭐, 하여튼 집 내부를 설명하는 거기도 하고요. 아, 하여튼 중요한,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가치가 있죠. 예. 제가 어전에 이 방 찍다가 저쪽에 방 찍을 때부터 5분 남았다가 급하게 막 화면을 돌려서 많이 어지러웠어요. 다시 왔어요. 오후에 다시 왔어요. 아,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지하수가 채취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 이 화분이 없으면 더 잘 보일 텐데. 화분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하여튼 지하수도 있다고 뭐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 날개 달린 사자는 베네드주 상징인. 베네치아 1700 이렇게 보면요. 1700 90년 5월 16일 베네치아 누가 편지 썼나요? 아, 직원이 잠시 돌아본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봐요. 그냥 저런 게 있다면. 아, 저 컴퍼스도 보여요. 저기 컴퍼스 맞죠? 뭐 제도하는 것 같아요. 아, 트라몬타나. 어쩌면 안드레아 발라디오. 이 건축가의 건축물들, 베네토지에 보니까 책자가 보니까 50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것들을 어쩌면 발췌해서 여기 걸어놨을 수도 있겠어요. 아, 책 보세요. 뭐, 책이 한, 이 역사만큼 됐겠죠. 적어도 한, 그 시절, 1938년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오래된 거는, 구텐베르크 활자 그때부터 생겼겠죠. 또 스카나도 보이고, 하여튼 오래됐어요. 책들 보는. 이 까미노가 제가 앞에서 어전 영상에서 보는 저쪽 방에 다른 방에 또 까미노가 있는데 이 까미노 높이가 여기가 이 지점이 제 키높이하고 똑같아요. 제 키보다 크겠네. 여기가 높아요. 한 165 정도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만 떠요. 한 그게 150cm 한 145cm 정도 나와요. 바닥에서부터 이래 타이도 더 있고요. 구멍은 없어요. 구멍은 없어요.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구멍은 없어요. 연기는 안 빠져요. 지금 현재는 장식이에요. 예전에는 연기 나가도록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을 사용 안 하니까 구멍을 막았나 봐요. 예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에.
된단 거래. 이 방은 건축가 안드레아 발라디오가 그 당시 이 집을 지을 때 뭐 연구했던 내용들을 보관해 놓은 방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뭐 촬영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들어가서 구경한 김에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루하시면 넘기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이 자식 같아서 아까워서 함부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 혹시 건축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 Yeah, 이제 이 부분은 서쪽 계단에서 들어오면 있는 복도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머리 아파요. 고개 아파요. 계속 위로 올려다 보고 있었더니. 예. 예뻐요. 정말 예뻐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나무 그늘 벤치에 이제 앉아 있는데 이 멀리서 보니까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지붕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이제 건물 안에서 봤을 때 햇빛이 들어왔거든요. 햇빛 들어온 부분이 어딘지 알 수가 있네요. 저 유리 중간에 한 면에 두 개씩 유리가
돼 있는 게 있고요. 저 둥근 지붕 그 꼭대기에 보면 또 이렇게 꼭대기 꼭 뚜껑 냄비 뚜껑 손잡이 에 냄비 뚜껑 손잡이처럼 생겼는 그 부분 거기 전체 둘레가 유리인가 봐요. 유리죠. 그 당시에 플라스틱은 아닐 거고요. 유리예요. 그래서 저 유리를 통해서 햇볕이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지금 집 안에 있는 마당 나무 아래 있는 벤치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 오늘 구경 잘했어요. 네. 아, 예뻐요. 아까 나오면서 직원한테 그 안내 그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저기 남쪽에 해당되죠. 리모델 하고 있는 저거는 올 1월에 시작했대요.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끝난다네요.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지금 개방하고 있는 동쪽 문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한답니다. 그때 되면요. 여기 대문에서 들어왔을 때 서쪽 이 방향으로 이제 문을 개방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 다 리모델링이 다 보수 공사가 다 끝나나 봐요. 자오.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오전에 구경했었고요. 내부 구경을 좀 끝에 남았던 방들 구경한다고 오후에 다시 와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순서는 약간 좀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네, 저기서 셀카 한번 해보려고 화면으로 돌려봤더니 영 아니에요, 얼굴이. 그래서 이거 아쉽지만 네, 생략했습니다. 아까 저 안에도 들어가 보더라고요. 저 표지판에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 남녀 두 명 젊은 사람 두 사람은 안에 들어가던데요. 그 다음에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바깥 대문에서 보면 이게 네, 이 집이 보이거든요. 상당히 길어요, 이거도. 하나하나 저 아치 문인데, 보이세요? 저 아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치 하나당 한 1.5m는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놔도 잘 커요. 금방 자라나요. 여기는 제가 라로톤다 안에서 윗마당이야 말하자면 윗마당에서 아랫마당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제 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아끼기는 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들도 좀 여유 부리고 있으니까 아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 보조도 맞출 거예요. 나가면서 담벽에 있는 석상도 한번 구경하고요. 여기 안에 기념품이나 뭐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입했어요. 2시간밖에 있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오후에 그 제 얼굴 오전에 왔으니까 입장했으니까 얼굴 보여주면서 오후에 다시 와도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와서 좀 더 천천히 볼 수 있다고 뭐 그럽니다. 예, 마지막 관문 여기 보면 가운데 저 위에서 내려봤을 때 예, 그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마당 한번 구경해 볼 거예요. 예, 이 계단으로 내려가면 예. 와, 규모가 상당합니다. 예, 아침에 한 17개 정도 있었다고 했죠. 저 위에서 세어봤을 때. 이 간격이 2m는 나오겠어요. 하나당 간격이요. 한때 식당도 했나봐요. 지금은 식당은 문이 다 꼈는데. 이 야외에 이렇게 탁자들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한때는 식당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식당은 문이 닫혔어. 아, 저처럼 궁금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저기 대문이죠. 저기 대문에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아, 이 안에는 장미 폈네 했던 바로 거기가 여기에요. 이런 건물을 로자라고 부른대요. 로자. 벽이 뚫려 있는 거. 예전에 귀족들 집에 보면 잔치할 때. 잔치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죠. 이런 데가요. 파티 할 때. 아, 여기 지하에도 뭔가가 있어요. 이제 이쪽에는 이제 못 들어가고요. 이 건물 여기서 저기도 뭐 비어 있는 공간이. 예.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요. 16개인데, 끝에 3개는 막혔어요. 끝에 3개는 막혔고, 나머지 13개는 열렸어요. 이렇게. 산세도 예쁘게 오죠? 이 뽕나무가 얼마나 오래된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구멍 뻥 뚫렸어요. 이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저기 소나무 보이죠? 저 위치. 그러니까 마당이 저기, 이게는 아랫마당이고요. 저기 소나무 있는 저기는 윗마당이에요. 제가 아까 영상 찍었던데, 찍으면서 내려다본 곳이 바로 여기에요. 예, 아치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한 4m는 충분히 나오겠어요. 한 5m까지도 나오겠어요. 예, 5m 정도 나오겠어요. 예, 예.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제가 다 구경 다 했어요. 그러면 안녕. 짜오, 짜오. 네. 아, 나갑니다.
네, 직원들 이제 식사도 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셔야 되겠죠. 짜오 짜오. 취아두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